저기요! 신분증 가져가셔야죠. 다음날 나왔지만 그 일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다. 헤어지자. 그래, 헤어지는 게 좋겠어. 완전 다이나믹하다. 난 길거리에서 싸우는 커플들 보면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. 저러면서 왜 안 헤어지나 싶지? 그러게, 진작에 헤어질걸. 뭘 더 해보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. 근데 그래서 이렇게 미련이 없나? 안 해볼 거 없이 다 해봐서 그런지 뭔가 후회 같은 건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고. 왜 결혼 안 하려고 했는지 이유는 알아냈어요? 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답,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, 이유가 없는 것도 이유. 이제 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아.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요. 저쪽 테이블에서요. 정리하시다가 혹시 반지 같은 거 보셨나 해서요. 아, 그저께? 거기다 반지를 왜 버려? 여기 있네. 혹시나 몰라서 놔뒀어. 결혼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. 남들처럼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을 나도 원했다. 다만